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주말엔 더 바쁩니다. 그짬 시간에 우리 아가들도 와 있고, 우리 아가들 낮잠 시간에 후딱 갔다가, 또 불러서 후딱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일전에 제가, 한 2주는 넘은 것 같아요, 훨씬. 그동안에 그냥 가만히 두고 관리만 해오던 이 스트레프토카르푸스예요. 스트레프토카르푸스가 굉장히 가격적으로 비싸던데, 요즘 좀, 이 아이는 원종이거든요. 보라색고, 조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으면서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6,000원대면 20cm 포트에 이렇게 그저 밥도 제법 괜찮죠. 요런 아이들을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들여놨었더랬어요. 우리 꽃들이 베란다에 오면 또 우리 집 환경에 맞게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며칠 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잘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계속 이 분에 둘수 없으니까 분갈이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요. 키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높은 다육이 화분에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요 아이는 또 작은 슬립분에 이렇게 다시 분갈이 해주려고. 이 아이는 꽃을 오래 봤었댔어요. 꽃을 피우려면 얘들이 또 영양 손실이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또 분갈이를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고요. 그리고 스트랩스도 요 아이들인 또 앵초 같잖아요. 뉴질랜드 앵초예요. 그러니까 또 앵초들이 대부분 또 배수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홍탄이 생겨가지고, 제가 참 제가 이런 거 골고루 갖춰서 쓰지 않는 성격인데, 또 이렇게 주신 거 있으니까 또 혼탄 넣고 또 흙을 대충 또 버무려 봤습니다. 항상 이 계피가루는 거의 이제 분갈이 흙을 쓸 때에 섞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계피가루는 거의 기본으로 쓰고 있는데, 뭐 질석이랄까, 뭐 혼탄, 이거는 저는 처음 봐요. 그리고 사냥초 일전에 한번 작은 봉지 하나 사놨던 거 쓰고 있던 거 있어서 섞어 쓰고요. 아래층에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흙들은 여기 거목산업사 분갈이 흙이에요. 거기도 여기 펄라이트 많이 섞여 있어요. 이런 펄라이트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또 요런 게다 돌처럼 생겨서 다 이제 배수력을 좋게 해주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게 흙이 딱 달라붙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혼탄이 좋다고 말만 들었었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한번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렙토카르푸스는 또 습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말라도 안 되고. 적당한 습기가 필요한 식물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 해주는 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키우고 계신 분께 배웠죠. 제가 어떻게 식물 이것저것 다알수 있겠습니까? 일단 새로운 식물에 대해서는 배우고 시작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화초 죽이지 않고 키우기에 첫 번째. 우리 집에 새로운 식물이 들어올 때는 그 식물에 대한 특성을, 이 아이는 물을 좋아하는가, 물을 싫어하는가, 물이 좀 축축해도 되는가, 아니면 말라야 되는가, 이런 특성을 좀 배우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스트렙토카르푸스는 방그늘에서도 잘 지내요. 아주 땡볕은 오히려 좋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여기 있죠, 우리 꼬맹이 다육 화분들 있는 아래쪽에서 두고 계속 지켜봤는데 싱싱하죠, 이만하면 싱싱하고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스프레이 해준 거 외에는 지금 흙이 약간 촉촉한 상태예요. 크게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아서 이제 분갈이를 시작합니다. 다육이 화분에 키가 좀 있는 아이들은 조금 높은 화분에 심어주면 잎이 조금 처져도 괜찮죠. 그래서 지금 밑에 난석으로, 난석 중간 크기예요.
이렇게 한번 쫙 깔아줬습니다. 아, 매수층 확실히 잡아줬고요. 그리고 요 제 금방 버무린 흙을 어느 정도 한번 깔아주고 까무까무한 훈탄이 보이네요.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구독자님 덕분에 제가 또 이것저것 써보고요. 제가 상토에 막 삽목하고 했지 삽목 전용 흙을 안 써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써보는 기회를 또 주시고 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아, 뿌리가 제법 깊이 내려갔어요. 그죠?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여기. 그냥 위에 흙 살짝이 털어주고요. 흙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이 아이들은 일상에 화초 들어가는 조금 다르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흙도, 조금, 제대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흙이 뭉치지 않고. 보통 이게 화초들이 오면은 흙이 막 딱딱하게 뭉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 흙이 보면 약간 포실포실하고 플라이트도 많고, 이런 게 하나의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위에서, 거의 위에서 물을 주잖아요. 많은 식물들은 저면 관사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장에서도 아마 위에서 주는 경우가 허다할 텐데, 위에 있는, 흙에 영양분이 밑으로 먼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흙을 살살살 털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의 흙만 털어주고요. 아니, 안 털어야겠어요. 어떤 분은 물에 씻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저희 집에 베란다에 와서도 잘 견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을 심을 때는 흙이, 이게 뿌리가 너무 막 이렇게 말하자면 겹쳐지지 않게 치마처럼, 그죠? 치마처럼 살짝이, 뿌리가 괜찮죠? 이거 보세요. 흙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치마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약간 펼쳐준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뿌리 내림에, 좋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배워서 제가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화분이 조금 작다 싶죠. 근데 화분을 습에 약한 아이들수록, 그죠? 화분을 크게 쓰시면 안 되겠죠.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잖아요. 공간이 크면. 그래서 화분을 조금 작다 싶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막 쾅쾅 흙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흙이 어느 정도 그죠 가라앉으면 다시 보충해 주는 형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렇게 간단하게 요 아이 하나만 하고요. 우리 또 애기가 또 할머니 찾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